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윤아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오늘만 화이팅하면 내일부터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들 불금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니까요. 채팅창에 글 마구마구 많이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되면 아무래도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 조금 피로를 덜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짤랑 존자님도 안녕하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츠님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퀴즈는요, 바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퀴즈 참여 잘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또 야심차게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빌딩 15층에서 한 청소부가 유리창을 닦던 중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청소부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청소부는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고 추락하면서 다른 것의 도움으로 천천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럴 경우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더 유리하겠죠?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5층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는데 어떻게 안 떨어졌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네, 답변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 가을 풍경님 옷 맵시가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대한 또 날씬해 보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좀 네, 양소연님께서는 14층으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안타깝게 아닙니다. 네, 지금 네,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만지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네, 주만지님 정말 센스쟁인데요. 네, 맞습니다. 15층 건물 안에서 떨어졌으니까 안 다쳤겠죠.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던 문제인데요. 안에 떨어지면 안 다쳤겠죠. 네, 지금 다른 분들 실수로 미수 풀 물빵님께서도 안쪽에서 이렇게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거 밤에 생각하면 빵 터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런 훈훈한 분위기 이어서 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시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요. 아파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뺑소니를 당하기 전에 노랑머리! 이렇게 외치고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아주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노랑머리로 염색한 4명 중에 범인을 잡았는데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최근 이사 온 대학생. 2번, 아파트 앞 단골 분식점 주인. 3번, 친한 부녀 회장. 4번, 경비 아저씨입니다. 답변 뭘까요? 네, 지금 찍어, LG 멸치 날다님이 찍어라고 해주시는데 찍어주세요. 몇 번일까요, 찍으면? 네, 실수로 미수 물빵님께서 2번 하셨는데요. 네, 2번은 틀렸어요. 2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찍어주고 청량님, 70756님 다 2번이 지금 인기가 많은데요. 2번이 인기가 많네요. 네, 지금 짤랑존자님, 그리고 08408님 1번 지금 네, 지금 답변 또 태양의 힘님, 제갈 공명님 다 3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답 틀렸습니다. 네, 이제 정답이 막 나오고 있네요. 틀렸다고 하니까 지금 지금 ISIS님, 1208님, 군장님, 호롱타기님 전부 다 지금 답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센스쟁입니다. 근데 이유는 뭘까? 이유까지 아시면 이유까지 올려주세요. 이유까지 올려주시면 가을 풍경님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고요. 네, 답이 4번 맞습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답이 4번이 아니고요. 답 1번입니다, 1번. 네, 지금 짤랑존자님 해주시는 동시에 이제 1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답 1번입니다. 태양님 맞습니다. 제가 보기를 착각했네요. 네, 1번. 최근 이사 온 대학생 맞겠죠.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이면 보통 내 친구야 아니면 경비 아저씨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특징을 말하게 됩니다. 모르는 친구니까 노랑머리 이렇게 외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최근 이사 온 대학생님입니다. 네, 다른 분들 지금 적토마님, TSP님 전부 다 당연히 1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고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재미있는 시간이었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퀴즈로 여러분들 더 파이팅 하시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항상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막판까지 지금 적토마님 1-1 열심히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열심히 외치도록 해요. 네,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요. 모두 성투하세요. 안녕.